왕주 유튜브. 왕주님, 그 옷 어디 브랜드예요? 저는요, 브랜드 옷 안 입어요. 나는 옷을 10만 원이 있으면 10만 원짜리 옷 한 개를 사는 게 아니라 만 원짜리 10개를 사서 돌려 입어. 나는 좀 그렇게 옷을 사는 편이거든. 신발도 그렇고 뭐 가방이나 바지나 뭐 액세서리 같은 것도 그렇고. 그래서 나는 그 흔한 명품 가방 하나 없고 그 흔한 명품 신발 하나 없어. 내가 가지고 있는 구두 중에서 예전에 엄마가 백화점에서 한번 그 졸업 선물이라고 사줬던 구두가 하나 있어. 근데 그거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긴 한데 그거 말고는 내 돈 주고서 막 비싼 옷이나 비싼 신발, 비싼 가방 막 이런 거 안 사거든. 비싼 건 진짜 안 질리고 오래 입고 오래 쓸 수 있어요. 그건 아닌 것 같아. 오히려 나는 좀 질리는 게 좀 빨라가지고 아무리 비싼 걸 산다고 해도 그게 진짜 그 이걸 질려버리면은 아까워서라도 끼고 다니는 거지. 아까워서라도 메고 다니는 거지. 가방을. 그런 거 아니야? 그건 좀 아닌 것 같아.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걸 막 이것저것 다 사러 다니고 막 이럴 능력이 있으면 상관없지. 그렇게 사고 다니면 되지. 근데 내가 막 존나 힘들게 막 몇 달 동안 알바 존나 열심히 해가지고 힘들게 몇백을 모아가지고 가방을 하나 샀어. 비싼 가방. 루이비통을 하나 샀어. 루이비통 딱 사가지고 딱 들고 밖에 나가잖아. 그럼 사람들이 너를 보고서 아, 쟤 되게 비싸 보인다. 와, 쟤 진짜 패셔니스타다. 와, 쟤 정말 돈 많나 보다. 이렇게 생각 절대 안 해. 그렇게 생각 절대 안 하고 너를 보고서 사는 생각이 뭐냐면 아, 존나 남자 등 쳐먹고 다니는 년이네. 에휴, 저 분명히 짭이겠지. 이렇게 생각해. 이렇게. 너를 보고. 와, 쟤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. 만약에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돈이 존나 많아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빼입었어. 진짜 다 명품이야. 그러면 오히려 그 가방이 빛나 보일 수 있지만 정말 막 찌질하게 막 되게 막 돈도 없는데 꾸역꾸역 모아가지고 산 그 가방은 티가 나.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루이비통이 LV가 막 미친 듯이 따닥따닥따닥 붙어있는 그런 가방 안 메고 다녀. 정말 숨어있는 막 그 가방 안에 태그에 이렇게 딱 이렇게 작게 글씨 새겨져 있는 그런 비싼 것들 끼고 그런 비싼 것들 입고 다니지. 야, 나는 만약에 티아나에 20, 30만원짜리 막 이런 걸 하나 사잖아? 그럼 나는 오히려 이거 분명히 입고 나가면은 짜장면 한 그릇도 편하게 못 먹을 것 같아. 정말 어디 앉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못 앉을 것 같고, 우리.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저는, 근데 진짜 맞아. 정말 얼굴이 되면은 청바지에 티아나만 걸쳐도 그게 메이커지. 크, 하나만 물어볼게. 내 키가 몇처럼 보여? 그냥 날 이렇게 딱 봤을 때 나 키가 어느 정도일 것 같다고요? 내 키를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되게 키가 커 보인다는 소리 되게 많이 하거든? 키 되게 클 것 같다는 소리 되게 많이 해. 근데 제가 키가 158이에요. 키가 왜 158인데 키가 커 보이는 줄 알아요? 비율이 좋아. 비율이. 비율이. 이런 거지. 이게 명품이지. 이게 명품. 몸이 명품!